밑에. 오야 뭐 있다. 어 그치 그치 그치. 늦게나마 피어난 꽃이라는데? 그리고 어 너 어? 너 열쇠 있네? 어 나 이게 있어. 세교계 열쇠. 어 잠깐만 얘가 그건가 보네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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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창으로 올라가 아니면. 자 보내줘. 창 스킬. 씨, 창 어디 있어 씨. 아니 그 위에서 올라가야지. 아니 그 위에서 멍청. 아이 병신 저거. 됐다. 어, 해봐. 가본다. 야 미안. 밀어내는데 씨발. 미안. 뭐야 이 새끼. 자아가 있어 이 씨발놈이. 야 너 싸움 좀 해? 아 너야? 나야. 아 나 진짜 이씨. 일로 와봐 좀 맞아. 응. 좀 맞자. PVP 꺼져 있어. 나 진짜. 아 어떻게 올라가야 돼 이거. 아 나 이씨. 잠깐만 PVP 쳐. 간모드 PVP 언갓? PVP 나 때려봐. 왠지 귀 좀 열어라. 내가 안 죽잖아 그치? 어, 빅맨님 어 귀 좀 열어라는데? 너? 귀 열었어. 에에에 왜요? 빅맨님 왠지 인벤에 있는 흔들리는 열쇠가 세교계 열쇠로 바뀐 거 같은데요? 네 뭔가 죄의 재단에 뭔가 있지 않을까? 그게 제 추측이긴 한데. 아 씨발 다시 가라고요? 아 지금 안 가지는 건가 보네 여기. 아니 죄의 재단으로 가라고. 어? 얘는 뭐 아 기믹 수행해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바꿔주는 거구나. 어 그러니까 너가 이걸 눌러가지고 이제 그 열쇠가 바뀌었어. 그럼 이제 바뀌었네. 그러니까 아, 바뀌었네. 너 기믹 수행을 한 거야 이제. 아 그러네. 오케이 죄지단 바로 레스. 고생해. 겠습니다. 아무도 안 잡네. 나 말고 아무도 안 잡노 이거. 어? 와 개쉬워. 뭐야? 이거 맞아? 아 근데 얘는 자꾸 날려버리는 거 개짜증나. 아니 원래도 아까 이렇게 쉽게 잡았나? 어? 본래 같이? 아니야 안 봐도 돼. 괜찮. 일단 오늘 참으로 할 게 많아요. 아 맞다! 엘더리치 이쪽 기준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라나? 여기 근처에 중추석 깔아놨을 것 같은데? 그 전 없던 게 이번에 생겼을 수 있잖아. 오 개편해. 여기 비벼. 존나 비벼. 아씨 날려 좀 보내지 마. 제발. 아 이거 왜 안 돼? 창. 야, 근데 얘는 진짜 존나 쉽다. 근데 얘도 아픈데? 오케이 얘 잡아서. 아 근데 진짜 좀 무기 딱 뜨면 깔쌈 할 텐데. 근데 얘 돈 벌려고라도 잡아야 돼. 근데 저 왜요? 아 나 플라이드 해가지고 그런가. 아까 전에 죽었을 때 나 플라이드 했잖아.
아. 아씨. 실화야? 너 뭐 세공석 주는 애니? 죄의 흔적 모아놓고 강화 스킨 어때? 어? 아 탐욕의 망치. 어? 저, 탐욕 순이가 아니야? 아니 뭐야 순이님 사는 건가 보네 쟤. 어 100만 원 김익이 돈으로 사는 건가 봐. 내가 저거 알려줬는데 설마 벌써 100만 원을 벌었어? 와. 내가 40 꽂았어. 아. 야 그러면 최전방 라인이네. 순이님이 나 열쇠 놓고. 아니 그 아가씨. 예예 예. 오크 퀘스트 어디서 받아요? 오크 퀘스트 오크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 깰 필요 없어요. 왜요? 저 깰래요. 안몽아 기억해줘. 나도 도와줬어. 괜찮 괜찮. 어, 오크 퀘스트 뭐 지하에 있어요. 말만 해. 아니 쟤 왜 자꾸 퀘스트... 지 무기 얻는 걸 나 뭐라 해. 아 괜찮아 나 봤던 거야 씨. 퀘스트 어디에서 얻지? 야 연출 내가 있다고? 죄의 글을 빌려줬던 애들 연출이 생기? 리타야 난 죄의 글을 다 풀 수도 있어 이제는. 일단 죄의 글 필요하세요 리타 3333? 네 그 두 개 머스한테 제가 빚졌거든요. 네 그렇지요? 죄의 글은 난 다섯 개도 줄 수 있어. 왜 나는 없어? 근데? 죄의 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리타 3333. 아 혹시 아, 오크 퀘스트 어디서 받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오크 퀘스트가 뭐 그 열쇠 그거예요? 김이? 아니요 그냥 퀘스트 그냥 하고 있게요. 아 그거 그냥 안 깨도 된다니까? 5,000원 준다고. 아 1,000원만 받아도 돼요. 그 오크 잡는데 바로 옆에 있잖아. 그 어디냐 잠깐만 좌표 한번 봐볼게. 어디였죠 여기가? 그 폭식 그 얻으신 거기 근처인데 나 거긴데. 그냥 폭식에 그냥 NPC가 대놓고 있어 뒤에. 아 그래. 거기 간 데 없는데 저 버그인가 보다 그럼. 그 어디서 가야 되냐면 예예 저 여기 있어요. 절망의 갈림길에서 오크 가는 쪽으로 걸어가 봐. 그러면 NPC 있던데? 오크 퀘스트 오케이 물어볼게. 삼갈래길 쪽에 있는 것 같던데? 삼갈래길? 보통 세갈래길이라고 하지 않아? 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지 않을까? 건데, 아니 삼갈래길 뭔가 웃기잖아. 우와 세교 세교계 레이피어. 아 저 어떻게 바로 얻었냐? 힌트 썼나? 난 무기가 없어. 어 남봉 세교 갖고 싶어 했는데. 그러니까 세교를 뺏겼구만. 뺏어 줄게 저 눈치 없는 새끼 저거. 우와. 사실 제가 더 세교스럽긴 해. 생마 핑맨. 그치 남봉은 좀 가리지. 만약 있다면 여기가 존나 수상할 만한 곳이야. 왜 여기 불이 들어오지? 여러분들 여기 왜 불이 들어와요? 뒤에 뭐야? 아 깜짝이야. 네 부싯돌 들고 있었어. 어? 아 여기 있다. 들어갈 수 있네 여기. 다시. 자 하나 했고. 근데 왠지 이제 요런 데 하나 있을 것 같지 않냐? 아마도 잘못 들어온 것 같고요.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들어온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데 버튼이 있다면? 진짜 있는 거 아니야? 너무 인위적인데 근데?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?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!
됐다. 새로운 컨트롤. 오, 이 방법도 괜찮은데 올라간 다음에 딱 말 내리니까 내려지네. 자, 중추석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. 여기 왠지 올라갈 수 있게 해놨는데? 에헤이, 진짜 올라갈 수 있게는 해놨는데? 돌아버리면 되지. 자, 오, 깔끔. 이런 게 좋아요. 슬슬하게 보러 갈 수도 있으니까. 하나 없니? 온 김에 여기 건너편도 슬슬하게 한번 봐보고. 여기도 없고. 야, 씨, 전송석 하나, 어? 원래 있는 거고. 여기 건축물은 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없다. 원래 같으면 여기 뭐가 떴겠지? 안 뜬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. 어? 여기 안에도 뭐 공간이 있어? 어? 저기 구경해보자. 어, 안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. 동민 대모험. 아니야, 지금 근데 중추석이 더 깔리긴 했거든? 뭐야, 오? 여긴 뭐야? 오? 어? 어? 아, 투척기 같은 거를 표현한 건가? 저거를 건드려야 되나, 저러고? 어? 못 올라가는데? 공성기인가? 그냥 공성기겠지? 아, 그냥 공성기 표현한 거지? 쓰러진 탑 한번 가보면 안 되냐고요? 여기? 여기 말하는 거야, 이거 두 개 다? 저번에 갔을 땐 없었는데 지금은 있을 수도 있거든? 와, 데스나이트 있던 곳? 어어어, 야, 근데 거기는 진짜 있을 법해. 거기 없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할 정도야. 근데 이제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? 그때는 업데이트 안 된 곳이지만 이제는 업데이트 된 이곳? 웬만한 애들은 왔던 곳이라 안 올 법한데 이제는 있는 거지. 여기 왜 문 열려 있어? 아니, 이게 존나 이상하게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놨단 말이지? 너무 인위적이게. 우리는 이름표 위주로 공부하자. 와, 근데 여기는 진짜 없으면 이상할 만한 곳인데? 진짜? 우와, 어? 오? 목도하라.
아 뭐야 제2재단이야? 아 제2재단이지? 그 제 불 불 제인 줄. 와 씨. 아 여기 전송석이 있어가지고 오라고 했었던 거구나. 난 걸어갔어야 돼가지고 못 갔지. 어? 오! 다이아 모험가부터 가능한 플레 25개 30개의 죄의 그릇 하나? 죄의 그릇 안 쓰기 잘했는데? 플레... 아 실버? 다섯 개는 살만한데? 근데 골드 빨리 찍어서 골드부터 쓸까 그냥? 효과 한 줄짜리 그래 골드 뭐 나중에 와서 사면 되니까. 아 그러면 죄재단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야 다시? 올라갈 수 있게 해놨나? 나갈 수 있어? 아 되네. 여기 죄재단 오느라 주변에 중추석 안 발견했을 수도 있거든요? 오늘은 모험 좀 떠나보고 다음 회차에는 티어를 좀 올리는 사냥을 좀 하자.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스펙업을 한 다음에 사냥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 최대한 스펙업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찾아보죠. 왜냐면 제가 지금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모자라. 그 주신의 가오가 조금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. 주신의 가오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거든. 주신의 가오 좋은 거 하나 얻으려고. 에테르도. 근데 여기 존나 수상하게 생겼단 말이지.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? 아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고. 내가 운영자라면 이 위 졸라 수상하다. 가는 길에도 이런 걸 잘 봐야 돼. 그런데도 좀 잘 보고. 아이들 뭐 보이는.. 어? 유리? 어? 아니 왜 다 수상해 보이냐? 왜 유리가 있지? 한번 쓱 봐볼까? 어? 이 안은 뭘까? 저 안은 뭘까? 바닥 존나 인위적인데? 다들 올라갈 생각만 하고 떨어질 생각 안 하지 않을까? 여기까지는 올라와 보겠지. 그치만 저기 안은 안 떨어져 봤다면? 좋됐다. 살려줘. 이 원도 조금 수상하다. 여기 제2재단
제이제다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차라리 이금방을 뒤져보는 게 더 낫나? 탑?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어 올려주었다 어 빠진 거라 구해주었어 내가 전에 갔다는 탑이 어디야? 근데 여기도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? 이상한 거 데스나이트 탑이 이 여기 구간 아니야? 이 양옆? 아 여긴가? 데스나이트 여기다 죄의재단 죄의재단 여기있다 아 하늘에 찍혔구나 아 전송석이 있어? 끝없는 눈물의 터 여긴가? 맞네 여기다 어씨 부금이 뭔가 나올 것 같아요. 아니 모르는 왜 이렇게 있는 거야? 어 어두워 야 얘네들 잡았을 때도 이제 뭐 나오는지 한번 해봐야겠다 미리 쌓아놓고 일단 여기서 끝이야 어? 여기 왜 레버 저기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여긴 떨어지는 게 있다?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또 따로 있나? 아니면 여기를 가리키는 게 여기에 뭐 올라가는 길이 있나? 저기 한번 가볼게요. 여기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없다? 없는데?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? 어? 어? 거미줄? 들어가는 곳? 이게 다 인위적이냐? 어?
시프트로 안 돼. 오케이. 아, 여기서부터 이렇게 못 들어가나? 아, 여기 뭐 이렇게 어? 어? 뭐 있을 거? 여기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을 텐데? 다락문이 있나? 아니 이거 진짜 존나 수상한데? 저기를 들어가는 거 자체가 기믹인 거 같은데? 어? 어? 뭐 보이는데 여기? 우리는 야투 좀 여. 어? 오 뭐야? 아, 아 난가? 그게 뭐 기믹이 맞아. 아 문제는 어, 여기 물이 있는데 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나? 아, 저기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려나? 아, 이 위로 올라가 볼까? 아,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. 아씨, 어떻게 들어가는 걸라나? 존나 수상하지 않아? 수상한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인 것 같은데. 엎드리는 방법이 따로 뭐 없나? 왜 이렇게 났어? 에이 설마 건축 미쓰겠어요 이게? 지금 이 통로 왜 만들어놨는데? 여기 안엔 돌이 왜 있는데 저렇게 공간이? 아닙니다. 해킹 완료? 어, 해킹 완료라는데?
제발. 아, 스킬로 뭔가 갈 수 있는 방법, 숙일 수 있는 방법, 아니면 물 속. 여기 물? 물 다 뒤져봐야 되나? 물이 어디에 연결돼서 한 번에 들어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없나? 아, 아, 뭐야? 디코. 와. 디코, 디코. 어? 여보세요? 어? 어, 나 아직 햄버거 먹방 다 못 보여드렸는데? 먹다 말았는데? 와, 나 너무 어? 아쉽다. 뭔가 난 뭐 여기 넣어둘게. 확실히 햄버거 못 먹은 건 미안해. 아, 오늘 수링하고 악어 내가 무기를 얻었어. 한번 보자, 어떻게 생각하는데? 한번 봅시다. 아까 연출이 있었다. 나 근데 죄의 재단이 나는 웨이포인트 안 찍혀 있어서 자꾸 걸어오라길래. 아, 아, 안 찍혔어? 어. 아, 그러면 힘들지. 세교 해봐, 세교. 자, 악어 내꺼 한번 봐. 스펙 먼저 볼래? 좀 귀여워. 와, 레벨 6짜리를 붙였네? 추공에 미쳤네? 레이비야. 나는 이제 공격력이 낮길래 추공을 붙였지. 야, 근데 잠깐만. 이 새끼는 중량 가볍고 나는 중량 무거운 대검인데 왜 공격력이 4개 더 낮아? 형이 더 낫다고? 응. 뭔 소리 하는 거야? 뭔 말하는 거야? 아, 다른 데미지 몇인데? 아, 다른 무기구나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똑같네 그냥. 아, 제 힘들땐 부러진 대검이랑 헷갈렸어요. 존나 차이 날라. 제가 방금 약간 조금 피폐해져서. 보여줘 봐. 어. 아니, 아, 핑맨이 그 스킬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써봐. 아, 보여 달라고. 세교기에. 싫어. 레이피아. 어, 야, 찌르기구나. 와, 뭐야? 우와. 찌르기. 아, 아니, 역시. 거의 뭐야? 찌르기인데. 자, 저는 한 명을 팹니다. 생마. 자, 다음. 궁극기. 존나 찌르기. 야야야야야. 야, 좋다. 씨. 야, 뭐야? 개 좋은데? 개 좋은데? 아니, 탔어. 왜 이렇게 많아? 미쳤네. 그냥 찌르기. 존나 뭐? 찌르기 두 개다. 뭐야? 야, 근데 좀 개쩐다. 근데 이걸 들고 순잉한테 졌으니까 순잉은 얼마나 센 거야? 순잉 무기를 보면 데미지 차이가 나는... 나서. 난 예쁜 나비 모양. 망치. 달... 와. 애쎄 보이는데. 예쁜. 이거 데미지 남다른데? 근데 이거 세공하다가 와 버렸다. 그 다른 것 좀 갈아. 그냥 저거 다 갈아도 돼. 레벨 사라고 가지고 있지 말고. 유심한 건데. 하긴 해 그냥. 그래 그래. 스킬 보여줘 봐. 나는 쿵쾅이다. 어? 와. 와. 쿵. 쓸 때마다 돈 나감? 아니 그렇진 않아. 아. 쿵쾅. 내가 이거. 와. 오야 존나 센데? 뭐야 방금? 그러니까. 3천? 쾅이다. 아, 대신에 단일이네. 대박. 다 아닌데 장판기던데? 장판인데? 아, 어, 그 여러 대 맞는 거 방금 한 대 들어간 거 같은데 방금? 그 수인의 데미지가 3000인데 내 거 한번 써볼게요. 시프트 그. 길을 모았다가. 아, 아니 악어 와 악어는 저건 거 아니야? 아, 지랄. 아, 에. 나 존나 센데. 제 거 무기 좀 무기를 씨발. 제 무기를요. 아니 좀 자제 좀 해주세요. 나 6000이야? 제 무기 데미지 좀 올려달라고요, 씨발. 세극이랑 격이 좀 다른데? 잠깐만요, 좀 이상한데요? 찌르기, 존나 찌르기. 진심 찌르기! 아니 그냥 나는... 나로 테스트하면 돼. 피명 나 죽여지나 한번 써봐. 존 찌르기. 존나 찌르기! 형 왜 안 맞냐? 피비 뽑아놓고 써야지. 근데? 피비 돼 있는데? 돼 있는데? 데미지 안 맞았어. 최잉 나 그 궁 써봐. 나 히라모가 쓸게. 해봐봐. 어. 기다려봐. 어 해봐. 쾅! 와. 아니 저거. 형 해봐. 뭐가? 어? 나 힐 써봐. 제가 궁 써봐. 어 대박하네. 아 씨발 뭐 좆박한데? 뭐가? 우클릭 아직 안 쓰고 있었던 건데? 어? 아니 이거 뭐임? 아니 순이 누나 궁극기 데미지 200 달하는데 형 한 달에 좋은데 나 1700인데 체력? 네. 무기에 편차가 없다고요? 야 데미.. 네. 이거 내 데미지잖아. 내 데미지 뭐? 내 그 강화된 데미지잖아.
난 그래. 나도 올. 아 형 형이 그럼 망치 한번 한번 보세요. 봅시다. 형 제가 보기에 오, 얘도 좀 발랐네. 판정이 좀 이상함. 야, 오. 나 좀 세게 발랐는데. 많이 발랐는데? 아니, 그러니까 판정이 이상한 것 같다고 지금 스킬이. 오. 나 다 갈아야 돼 나는. 근데 너는 134 데미지에 추공이 붙은 거고 난 200 데미지에 추공이 붙은 거잖아. 그렇지. 그래서 건이를 차이가 좋. 왜냐면 너 가볍잖아 대신에. 뭐가 좋은 거지 그래 가벼워서? 나는 존나 돌아다니는데 무거운 나 들고 다니는데 너 가벼운 그 레이피어 들고 다니잖아. 얼마 편해. 나도 무거워. 아니, 나도 무거워. 신속 있어. 신속 이거. 아니 아. 평소에 달리실 때 그 무기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. 제가 얼마나 이게 모험을 떠나는데 힘든 줄 아세요? 제 고충 좀 들어보실래요? 단검 들고 단검 휘두르면서 다니시잖아요. 아버님 진짜 힘들어 보이.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 킹킹대면서 들고 다니는데요. 아 씨발 존나 무거워. 무겁긴 하겠다 저거. 어 개 무거워. 이거 봐 이거 봐. 어 무거. 바꾸자 그럼 악어야. 자 세교의 생마가 되자 악어야. 그거 좋아 보이네. 내가 그거 들어볼까? 공격력 자체가 작구나. 내가 그거 들어봐서 스킬 쓰는 순간 나한테 결정할 권한 줄 거야. 형 나한테 때려봐 그럼 그걸로. 내가 이거 더 좋으면 바꾼다. 내가 만약에 안 죽을 수도 있다. 해봐. 뭐야 피가 안 닿는데?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. 아니 이거 더 많이 닿는데? 아 데미지 데미지 똑같은데? 한정 이상. 아니 데미지 이게 더 세. 총 써봐. 아닌데 평타 데미지 더 들어. 130이잖아. 79, 79, 67, 67 합하면 뭐야? 똑같잖아. 니가 더 세다고. 난 130. 일단 나 최소 데미지 130. 너 최소 데미지? 아 이거 WPVP 좀 펴야 되나 이거? 그럼 67 더하기 67 더하기 뭐야? 비슷하다니까? 134야.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. 넌 2타라서 67씩 다는 거고 내 건 내 건 1타라. 형 거 다시 써봐. 그 나 얘니까 데미지를 한번 얘로 테스트해봐. 1쳐봐. 어 130 1쳐봐. 힐했어. 너블이 왜 이렇게 잘 죽니? 하고 나도 레이피어 써봐? 어 이번에는 그 최소 데미지로 달랐어. 다시 해볼게. 60 두 번 달았잖아 두 번. 아니 60이야 합쳐서 60이야. 어? 이거 두 번이라고 뜨는데 한 번 달았는데요? 아 그래서 그러니까, 판정이 이상한 아니, 거구나.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더니만 지금 핑맨 형거는 판정이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. 애초에 맞아야 되는 거 다 안 맞고 지금 고쳐주시는 아, 거죠? 그 어차피 네, 오늘 쓰지 않는데 고쳐주겠죠.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모험을 통해 여러 가지 대세가 풀리게 되었습니다. 자 다음 회차에는 티어 올리기를 조금 더 할 것 같은데 자 다음 회차에 과연 어느 정도의 명성치를 얻을 수 있을지 다음 회차에 한번 골드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.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